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직접 밟으신 땅이다 그랬네. 그치? 네. 겸손한 마음이 제기하고 이 반유대주의라는 게 적필수의 공격인데 니들도 그 공격을 받을 수 있어. 딱 겸손해야 돼. 그렇죠? 그래서 이스라엘 사랑해야 되고 응? 이스라엘 기름을 받아들이고 우리 기름을 뿌리고 그래서 그것이 연합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만드실 거다 이 말이야. 응? 네. 수다 어때? 오니가 너무 좋습니다. 공항 오니가 어때? 아, 힘들죠. 아, 맞아. 여기가 그래. 아, 나 빨리 따라갈까? 내가 빨리 빌려줄 거야. 누가 이거 딴 거 버리고. 아, 나 찍어야지. 아, 진짜 이상해. 어? 맛있어? 어? 아, 찍어줘요. 공항이다. 1억 8천만 원 하소래요. 얼마 만에 타는 거야? 얼마 만에? 와, 저 몇 개월? 3년이요. 아니요, 저 몇 주요? 저번 10월 달에 넘어갔어. 나는 좀 저번에 탔지. 3년 만에 탔지, 저번에. 우리 아빠 이번에 비행기 5번 탔어요. 제주도 간 것 같아. 제주도 간 것 같아? 어, 나이키다 이 꼬리 나이키 쌍나이키다 쌍나이키 어? 주다 알지? 네. 비행기 탈 때 대한항공은 신발장 있어요. 그래서 탈 때 신발장에다 신발 할리도 잘 들어.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신발장 있어가지고 탈 때 신발 벗고 신발장에다 딱 놓고 타야 되는 거야. 맞지? 아, 예? 맨발로 이미, 타야 돼. 어. 이미 게이트 들어갈 때부터 카페트기 때문에 어, 거기는 그치. 신발 벗고 그치. 맨발로 가라. 신발 들고 가야 돼. 알았지? 그치. 먼지 다 털고 어, 그리고 비행기 타잖아? 창문 열어. 그리고 구름 만져봐야 돼. 정상에 꼭 만져봐 진짜. 그거 막 솜사탕처럼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. 맞아 먹을 수 있게 그 비행기 안으로 가져오고 승무원 불러가지고 설탕 좀 주세요 그 찍어가지고 먹잖아? 달달해. 솜사탕 달달 열어서 솜사탕 진짜 맛있어. 콩 먹어봐야지. 약간 여행 유튜버 컨셉으로 갑시다. 꼬만데 되게 좋은 거 같다. 여러분 공항에 왔어요. 누나님 사람이 많네요. 몇 년 만에 비행기 타시는 거죠? 저요? 네. 저는 5개월 만에 타는데요. 아, 그래? 저는 신혼여행으로 괌을 갔다 왔기 때문에. 네. 나는 신혼여행 안 가가지고 오랜만에 타. 네, 여러분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 옆에 슬픈 사연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. 네. 나 눈물 흘리며 갈까? 약간 이럴 때 BGM 까야 돼. 뭐야 씨, 또 야채 안 먹으라고 지금 너 지금 뻗으시는 거지 뭐. 다 먹어. 일단 배고프다 하지 말고. 감사합니다. 우리 팀 모여라. 야, 우리 팀 모여라. 야, 우리 팀.
담아서 물 담아서 지금 얘네하고 모든 지금 다 먹어 주차를 먹어 잘 먹고 있어? 맛있어? 네. 이제 좀 있으면 내릴 거야 이제. 지금. 그 다 먹었네. 맛있어? 야야야야 그만 먹어 너 이씨 야야 우리 다 주셨어요 그래서 세 명이서 다섯 개 먹고 있어요 지금 야 이씨 아니 저희가 달라고 저희한테 그래서 전반적으로 야 이씨 인간이 먹어 이씨 그래서 저희한테 뭐 줘요 그래서 줘? 네 옆에서 또 줘요 아 그래? 네 잘 먹고 있어? 멀미 잘 먹고 아 멀미? 아이고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for waiting Ladies and gentlemen 여기다 딸 잡 톡톡톡 남자애들이 짐 실어줘 더 가져가야 된다 우리 이거
오전 12시 52분.